NH농협은행이 장기 독점해온 부천시금고의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농협이 기준에 따라 수십 년간 부천시금고를 독점해왔기 때문인데요. 부천시의회가 문제의 기준을 바꾸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부천시가 탄생한 이래로 계속해서 시금고는 NH농협은행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대전시 금고인 하나은행은 축구단에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투자가 시금고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썩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조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농협 금융 지주는 각종의 농협의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라고 알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있고요. 지역 농협 혹은 단위 농협들이 있습니다. 이 농협들이 평가를 받을 때, 부천시 금고 평가 받을 때 모든 평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는 은행 하나만 평가받습니다. 일단 출발이 불공정해서 그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해서 별도의 다른 법인은 평가 자료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은 금고 운영 기간이 행안부 예규에는 2년에서 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천시는 4년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건데요. 2년은 너무 짧고 4년은 너무 길고 3년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부천시 행정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부천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주 입찰할 수 있도록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부천시 탄생 이래 부천시금고가 항상 농협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우선은 농협이 원래 정책금융을 다루던 곳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친밀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행안부의 예규라고 법률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예규도 실제로는 지나치게 농협 편입니다. 200억을 부천시에 쓰겠다고 해도, 100억을 쓰겠다고 해도, 30억을 쓰겠다고 하는 농협이 선정됩니다. 이런 사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농협 독점 조례안 평가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원시 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협입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 70%가 농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농협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사회적 공헌을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200개의 농협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한 곳에 10억씩만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농협에서 줄수 있겠습니까? 이미 농협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공헌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규모의 정도에는 부천시 지부가 있습니다. 농협 부천시 지부가 있어서 그 지부가 지역 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친농협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때도 많은 시의원들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의 독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개정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표결하면 질 겁니다. 아마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 다룰 텐데 아마 부결될 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도 적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발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현 부천시의원이었습니다.